이 책은 세미나 그리스도교 윤리와 영성에 대한 세미나에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자 신부님하고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책인데, 저자 신부님이 in and through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점수를 잘 주고 in and through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안 줬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을 안에서 그리고 통하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 작용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툰드라 지역에서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춥고 도저히 동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자기감이 있는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순간에 자기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바에서 바텐더에게 어떻게 하느님이 자기한테 작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달했다라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 어떻게 자기가 종교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텐더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살아있군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지막에 에스키모가 나에게 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 작용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